고린도전서 1장 1에서 17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를 향한 서신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여 전도하고 세운 교회이며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견고하게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를 위한 서신서를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가장 위대한 은사인 사랑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의 권고를 마치고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소한 일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사람도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고린도를 향한 서신서가 1세기 교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사를, 특히 사랑을 사모하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분쟁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에서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간구하며 믿는 자녀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